출발점인 베네통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무료 공영 주차장이 되게 많네요. 네, 지금부터 등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utton up your overcoat when the wind is free. Take good care of yourself. You belong to me. Eat an apple every day. Get to bed by three. Take good care of yourself. You belong to me. And be careful crossing streets. 다행히 이런 편한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헐적까지 3.15km 남았습니다. 아, 구름이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구름 속으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도 뭐랄까 약간의 바람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향기가 있네요. 네, 간헐적에 도착했습니다. 자연공원 구역 내 야영 취사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답니다. 구름이 슬슬 걷히고 멋진 경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축산까지 갈 예정이고요. 가볼까요? When you're on a spree, take good care of yourself. You belong to me, just me. 정상이 당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름과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드디어 신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영축산 해발 1081m 도착했습니다. 영축산에서 내려와서 죽전마을로 가는데 길이 조금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